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우신 그 현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랬어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샘솟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누각, 지붕이 있는데 옆에 벽은 없는 그런, 한국식으로 하면 정자라고 할까요? 그런 집을 행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각 다섯이 그 연못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행각 안에는 각색 병자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어서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움직이는 그 연못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베데스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란 말이 히브리어 집입니다.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란 말의 은혜인데, 이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은혜의 집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배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꽤 있는데, 베들레헴도 그러하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떡 되신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뜻이 의미심장한데,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있는 그런 위치가 양문 곁이다. 양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때에 양들이 들고 나가고 하는 문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예수님 곁에다.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 대신 그 양을 상징하는, 제물에 있어서 양이 최고의 그런 제물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양이다. 우리의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다섯이 있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병낫기를 기대하면서 모여든 그런 현장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늘 6절에 보면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 그 병이 중해져서 누워만 있다.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런 기적의 그 연못가에 와서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기어가기도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셨다, 보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자를 보시고 보았다. 이 본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민족들은 참 철학적인 그런 민족이니까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 중에 가장 처음 오는 계절, 봄이죠, 봄.
이 봄이라고 하는 말이 보다, 본다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봄, 무엇을 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 밖을 보는 것. 사람만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켜면서 그 엄동설한 추위에서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본다, 보는 계절이 봄입니다. 봄. 봄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보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서양 사람들은 헬로, 헬로는 헬로는 개나 부르는 거지. 원래 사냥개를 부를 때 이제 헬로 그랬는데 우리는 헬로가 아니라 철학적이잖아요. 아주 참 유식하죠. 본다. 사물을 보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 봄을 뭐라 그럽니까? 용수철에 튀어나간다. 예. 예. 그런 무식한 그런 게 아니고 스프링 그게 아니고 우리는 봄이다.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이렇게 노래들이 있어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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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그런데 이 봄이라는 것, 본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것도 죽어 본다 그래. 죽어 본다. 죽어 볼까? 이 음식을 하면서 맛을 볼까? 맛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맛을 봅니까? 생각도 내가 생각해 본다. 그래. 기가 막힌 거는 죽어 볼까? 죽어 볼까? 죽는 걸 어떻게 죽어 보는 거예요? 그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어볼까? 얘기할래? 네 말 들어볼까? 그럼. 어떻습니까? 전화를 걸 때도요. 전화 걸 때. 전화를 걸 때도 뭐라 그래요? 분명히 귀에서 듣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전화 걸 때 들리세요? 들리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요. 예? 분명히 사람이 없고 예? 뭐 유선을 통하든 요즘 뭐 스마트폰 무선을 통하든지 간에 사람이 없는데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봐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화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진 거죠. 우리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혹시 못 나오시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 인사말들을 제가 한번 뒤적여봤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그래요. 샬롬. 샬롬이란 본다는 게 아니고 평화란 말이죠. 평화. 예? 잘 지내느냐 그런 의미죠. 샬롬. 누구에게나 하는 인사입니다. 전화할 때도 샬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임 메우드 그러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혹시 유대인 친구 만나면 나임 메우드 그래보세요. 기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았냐고. 만 이슈마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영어 일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전화를 걸면 전화 들고서 곤니찌와 그래요? 모시모시 모시모시 근데 이거는 우리는 여보세요라는 말을 전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나가면서도 여보세요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전화할 때만 모시모시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 모시모시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시모시 그럴 때는 뭐라 그랬냐면 스미마셍 실례합니다. 익스큐즈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중국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중국어로는 전화 들고 웨이? 웨이? 그래, 웨이. 이 웨이라는 말 잘 써야 됩니다. 그냥. 1성, 2성, 3성, 4성이 있으니까 같은 웨이인데 웨이 그러면은 위장이 아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중국말은 이 중국말이 좀 복잡합니다. 니하오? 그러면 하오란 말은 뭐죠? 좋다는 거죠. 우리말처럼 이렇게 유식한 말을 구사하는 민족이 별로 없더라고요. 프랑스 말로도 알로, 알로. 이게 뭐 그냥 인사말은 봉주후 그런데 그냥 전화로는 알로. 스페인어도 올라, 올라. 아주 가벼운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각국의 많은 그런 인사어법들을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본다는 데 의미를 둔 그런 민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말로는 전화할 때 뭐라 그래요? 거기도 알로예요. 알로. 알로, 헬로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불어로도 알로예요. 봉주르라는 거는 일상 인사 말이고 전화하면 무조건 알로예요. 알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는 프론토 그래. 프론토. 아랍어로는 알루.
근데 제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보세요를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거 우리 제주도 사람들만 갖고 있는 비밀인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화를 걸 때 양 그럽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이게 여보세요. 제주도 가서 양 그래보세요. 그러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예? 양 그래 이거. 감수광 하는 건 어디 가십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쉬운 그런 번역이고 양 그러면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삼촌 양 그러면은 아저씨 여기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가가지고 예. 어멍 양 그러면 어머니 여기 보세요 그래. 어멍은 어머니예요. 할망은 할머니, 하르방은 할아버지. 아 이거 참 일급 비밀인데. 여러분 얼마나 보는 걸 좋아하면은 부부간에도 여보 그래 여보 여기 봐달라고 여보세요 그런 말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보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예배 그렇죠? 예배 봅시다. 그래.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우리처럼 보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미국에 이민을 온, 갓 이민 온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후리웨이로 차를 사가지고 그냥 신나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뿅뿅뿅 차가 아주 달려옵니다. 폴리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서 유리창을 내리고서 뭐라 그랬게? Look at me 그랬다. Look at me. 이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Look at me 그렇다는 거예요. Look at me. 한 번만 봐달라고. 한국에서 했던 그 습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 원, 요즘엔 한 5만 원짜리라 그래요. 뒤에다 탁 놓고서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면은 쓱 감추고 어우 잘 가시라고 그랬다는데 Look at me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폴리스가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봐달라고 그래요. 봐달라고. 자기 잘못한 걸 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눈 감아달라 보지 말아달라 그래야지 봐달라.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한테 적발되었을 때도 봐달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지 말아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봐주고 좀 봐주자래요. 좀 봐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 달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끈끈한 인간 관계가 이 정의 문화가 우리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요즘에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매가 고와야 돼요. 눈매가 사나운 사람을 사위로 들이지 말라. 요즘에 그런 사위를 고를 때 눈매가 째진 사람 고르지 말라.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려보는 시선, 꼬나보는 시선, 경계하는 시선, 분석적인 시선, 비판적인 시선. 이거 참 싸늘한 시선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정겹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기를 안고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주의 깊게 이 병자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는데 나를 주목해서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기 생각하기 싫어요. 예, 감시당한다는 거. 지금 미국이 이 총기 소지 문제로 참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총기 소건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건이 들고 이 총기로 인한 그 문제가 아주 이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학교 갈 때도 총기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소지품 검사를 해야만 되고 말이에요. 지금 이 총기를 어디서든지 소지할 수 있다. 텍사스인가요? 뭐 그런 게 이제 또 뭐 법적으로 정비가 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 총기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총 문제예요. 총을 발사하는. 네? 이 교회 안에도 총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총 이름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총 이름 좀 아세요? 네? 무슨 총이요?
잘 안, 무슨 총? 은총! 야, 은혜 받은 분이 하는 얘기예요, 은총. 예, 정말 우리 은총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총하고 전혀 다른 눈총이 있어요, 눈총! 여러분, 이 눈총이란 소리 없는 총이야, 눈총은. 예? 여러분, 이 눈총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눈총을 막 쏘아대니까 교회 나기가 참 거북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참 비판받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래도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눈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총보다 또 더한 총이 있는데 그게 입총입니다. 입총. 말을 만들고 말을 퍼뜨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 말을 지어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따발총이라는 거 들어봐요. 따발총. 이 더블로 막 쏘는 총이잖아요. 이게 따발총. 사람을 쏘는 입총 때문에 여러분은 말질로 하는 총을 입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총 받기 싫어서 나는 다른 교회 갑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나가는 교회는 눈총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눈총은 없는데 입들이 얼마나 센지 시끌시끌하대요. 그래요. 여러분, 입총이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입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입총이 센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큰 입들이 있어요. 그 큰 입들을 영어로는 BMW라고 해요. BMW. BMW가 뭐죠? Big Mouth Woman.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은총으로 살아요. 예, 총은 총인데 우리가 은혜의 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눈총과 입총이 사라질 때에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는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온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아주셨다.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민망하셔서 궁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시선이에요. 예수님이 보아주시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기적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 생에 아주 투병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병고침의 역사만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는 절망이에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 환자, 38년 된 환자에게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가져오던 생각,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40여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더니 똑같더래요. 뭐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뭐 주름살도 늘고 뭐 머리도 휘어지고 좀 뭐 옛날 그 고등학교 제복 교복이 그 뭐 신사복으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바뀌긴 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 한번 돌아가 본다고. 예, 동창회 한번 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만났더니 예? 개구장이는 개구장이 짓하고 예? 저 이 샘님들은 샘님 노릇하고 여전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서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사실은 무익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이게 뭐 이 환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절대절명의 소망인데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물이 동한 뒤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불행하게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기어가려고 할 때에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 내가 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태도가 좀 특별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환자를 번쩍 안으시고 물에다가 이 환자의 소원대로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고 이 소원을 잘 청취하시고 그의 뜻을 들어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그 불행 그리고 절망 계속되는 그런 인정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이 꼴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이 돼. 기초가 돼야 된다. 그 기초가 없는 믿음 생활이 참 위험천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고전 중에 보면은 흥부전이잖아요. 흥부전. 흥부가 참 가난하게 살았더라. 놀부가 그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그래서 이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 흥부는 어렵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처마 밑에 떨어져서 다리를 상한 제비를 발견하고 제비 다리를 싸매줘가지고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놀부도 똑같이 했잖아요. 흥부처럼 그냥 이 처마에 있는 이 제비집을 헐어버리고 그냥 털어내고 제비를 패대기 쳤더니 제비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부 같은 거 좀 똑같이 제비 다리를 싸매주고 날려보냈잖아요. 박씨를 물고 온 것도 똑같아요. 설렁설렁 박을 킵니다.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흥부처럼 보물이 쏟아졌더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결과만 보고 따져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부흥을 했대.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방법론에 우리가 너무나 연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보가 부자 된 이유가 있어요. 제비다리를 싸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흥부의 그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기본이 돼 있잖아요. 기본이. 하,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흥부가 부자된 거예요. 놀부가 그래서 흉내는 냈지만은 따뜻한 시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 관심을 하지 기본이 뭐냐, 그 내면에 깃들인 그 동기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부는 복이 뭐예요? 재앙만 입었어요. 화를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부흥을 원해요. 보면은 이분도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다. 저분들도 다 이런 교회 부흥 원하시죠? 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썰렁할 수가 있나. 그런데 내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 그렇게 부흥을 원하지만은 우리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부흥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초, 보이지 않는 기본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감동적인 연설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라진 게 있어요?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삶의 양태가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는 일어날 것을 믿느냐? 너는 기적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런 대답. 자, 두 번째, 이 환자가 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방법을 고친 거예요. 방법을. 자, 이 자기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다른 사람을 제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외면하시고 엉뚱한 방법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에 기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참된 변화, 기적을 원한다면은 우리의 방법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방법이구나.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그거 내가 좀 기억하지도 못한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그냥 간과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방법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것이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내 것이 정말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의 방법에 내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복종시킬 줄 아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일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며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 이 환자가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걸었습니까? 성전을 향해 걸어갔, 성전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못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전을 등지고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연못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따뜻한 시선을 이 환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완성되고 희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병자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연문만을 향해서 시선을 들이우고 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만을 생각하고 세상만을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 잘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줄다람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가 몇 년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생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